자, 그래서 어때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좀 쉬웠어요. 좀 쉬웠어요? 근데 답을 못쓴게왜 이렇게 많지? 답을 못쓴게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아, 이거 요새. 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R, E, E, 지, 아이, 그렇지. R, 어? G, RED죠. RED가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레드. 그렇죠. RED죠. 자, R이 내는 소리는 R인데요. 자, 이 어 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리을만 남아요. 실제로 소리가 날 때는.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은 R.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 에, 아, 어? 뭐 이렇게 한것 같진 않은데.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인데요. E, 에, 어 중에서 뭐 됐어요? 대표 소리, 에 됐죠.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라고 했어요. 오케이, 에가 됐고요. D는, D가 가진 소리는 하나밖에 없네. 드, 합쳐서. Red가 됐죠. Red. 오케이, red. 오케이, 그래서 red 쓴것 같아요. Red. 오케이, 근데 red를 제우가 쓴 답이 이렇게 썼네요. ran이죠. 이건 ran, red가 아니고 얘는 ran이라는 소리죠. red 알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S? S-E-I-N 어? S-I-N? 이 글자 이름, 저, U죠, U. S, U, N N. S-U-N.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송 Sun이요, Sun. 오케이. 뭐라고요? Sun. Sun. 그럼 S가 내는 소리인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유, 우, 아, 어. 세 가지 소리. 유, 우, 어였습니다. 유는 뭐? 이는 뭐? 이, 에, 어. 이 기억할 때도 됐어. 안 헷갈려야 돼. 이, 에, 어, 유, 우, 어. 오케이. 유, 유는 유, 우,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어가 됐고, 에는 네, 합쳐서 sun 됐죠. Sun. 오케이, sun 썼나요? 시험지에서 썼어요? 못 썼죠? sun 이렇게 하면 되겠죠, sun.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G. G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 글자를 모르는군요. 얘는 Q입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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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U,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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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Q, U, E, E, N. G 아니에요. G는 이렇게 생겼고요. Q는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Q, U, E, E, N이고. Q, U, E, E, N.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Queen 소리 나죠. Queen 소리. 오케이. 자, 그래서, 자, Q에 대해서 알려줄게 있는데, Q는 항상 U랑 같이 다녀요. Q는 혼자 안 다닙니다. 응? Q는 항상 U랑 같이 다니고, 둘이 쿠 소리를 냅니다. 쿠 소리. 그래서 QU는, 자, 그 다음에 EE는, 둘이 같이 다니면서,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 내냐? E 소리네요. E는 E야. N은 합치니까 Queen. 근데 재우가 쓴 답을 보니까 이렇게 썼네요. 일단 U하고 지금 G하고 Q를 헷갈리고 있고요. G하고 Q를 헷갈리고 U하고 N을 헷갈리고 있어. 서로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관계인데 U하고 N 헷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E이고요. 그 다음에 J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N 소리는
N이 냅니다. Queen. Queen.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쓴다고요? 얘가 누가 내는 소리야? 후 소리 누가 낸다 했죠? 큐랑 유라고 했죠. 아직도 유하고 엔 헷갈립니다. 큐, 유, 이 소리 누가 낼수 있죠? 이었죠. 느 소리 나는 거 누구죠? 네, 그래서 퀸 이렇게 되네요. 퀸. 퀸.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Q, 유 U, 아이 I, L, T T. 자, Q, U, I, L, T. 모여서 무슨 소리 내나요? Quilt, quilt. quilt 아까 전에 Q는 혼자 안 다닌다 그랬죠? Q는 항상 누구랑 다니고 무슨 소리 낸다? Q는 항상 누구를 다니고 U랑 같이 다니고 둘이 무슨 소리 낸다? 구. 그다음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이, 어할때 됐어 이제. 오케이. 계속 모르네. 이는 이, 에, 어. 유는 유, 우, 어. 아이는 뭐? 아이, 이,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가 무슨 소리 됐냐? 무슨 소리 된것 같아요. 아이, 이, 어 중에. 어? 퀄트예요? 퀼트예요? 아이가 이 소리 냈죠. 그 다음에 엘은 을. 엘은 을. 티는 합쳐서 퀼트. quilt 오케이. 그래서 얘는 누가 내는 소리지? 큐와 유. 자, 퀼트에서 이 소리는 누가 냈죠? 이 소리 냈죠. 그 다음, 으 소리 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퀼트가 됐고요. 제우가 쓰지 못했네요. quilt Quilt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알파벳 불러주세요. R, I, N, G. 그렇죠. R, I, N, G.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 오케이, 얘는 ring ring 뭐라고요? ring. ring ring 자, 그럼 얘가 왜 ring 소리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R은 무슨 소리 냈더라? R. 선생님이 써야지 얘기하네요. R. 오케이, 그 다음에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뭔데? I, E, 어 중에서 얘가 ring 소리 날라 그러면 I가 이세 가지 소리 중에서 E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G. NG는 붙어 다니면 그렇지. NG가 QU는 Q. EE는 E. 그렇습니까? 둘이 붙어서 소리 하나 내는 애들 알아둬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오케이. 어 소리는 힘 없으니까 없어지고 ring, ring, ring. ring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썼더라?
방금 가르쳐줬죠? NG가 G가 아니고 NG가 응된다 했죠. 썼나요, 대우? Ring. 응? 못 썼어요. 무슨 기능 Ring. 막을 Ring. 그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R A I N R A I N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 거요? 그렇지. 뭐라고?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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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얘가 왜 Rain 됐나? R은? R.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A-R-O.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A, E, A, O. 중에서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대표 소리. 이 N은 그래서 합쳐서 얘가 레 되고 얘가 인 되죠. 이 이응은 영어에 없다 했어. 이 이하고 니은하고 합치니까 인이 됐죠. 이게 인이네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Rain. Rain. 오케이. Rain 어떻게 썼더라? L? L은 을이고요. 아니 을이고요. R. Okay. E는 가지고 있는 소리 세 가지가 뭐였더라? E, 에, 어죠. E, 에하고 같나요? 아니죠. 에이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중에 첫 번째 대표 소리 에가 됐죠. 그 다음에 E,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어 중에 E가 됐죠. 그 다음엔 N. 합쳐서 Rain. 쓰기 연습했어요. Rain. Okay, Rain. 맞췄나요? Okay, 또 틀렸어요. 재우도 쓰기 숙제를 좀 내야 되겠네. Okay,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알파벳. Q, U, I, Z. Q, U, I, Z. 무슨 소리 내나요?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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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Quiz. Quiz 몰라? Quiz?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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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아까 전에 Q는 항상 누구랑 다니고? U랑 다니고. 무슨 소리 낸다? Q.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어 중에 E, Z는 소리 하나밖에 없다 Z 합쳐서 Quiz Quiz. Quiz 어떻게 썼더라? Q I? Q는 항상 누구랑 다닌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N. U랑 N이랑 아직 헷갈리고 있고요. Q, U. I. Z. E가 아니고 I가 E 소리 냈네요. 어, quiz. Quiz. 쓰기 연습 좀 하는 숙제를 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I, T, 모여서 내는 소리는 sit, sit 그렇지 S는 I는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어 중에 대표 소리 E, T는 합쳐서 sit sit.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sit 썼나요? 이것도 못 썼네요. 무슨 게 너무 많아? 알파벳 S, E,
에이, SEA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 거요? 그렇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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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C. C. 자, 여기서 재우가 알아야 될건 EA가 둘이 붙어 있음. 아까 전에 QU가 둘이 붙어 있으면 무슨 소리? NG가 그렇죠. QU는 Q. NG는 EE, E 이런 것들 했죠. 둘이 붙어서 소리 하나 되는 친구들 있어요. EA도 그런 친구입니다. EA는 두 가지 소리 E, 에두 가지 소리 낼수 있어요. EA는 오케이. 여기서는 EA가 무슨 소리 했어요? 이 그러니까 합쳐서 C가 된 거예요. 오케이. C. 오케이. 그래서 S하고 EA가 내는 소리 E 합쳐서 C가 됐습니다. 오케이. C도 안 썼네요. 오케이. 모순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재우한테 숙제를 한 가지 더 줘야 되겠네. 이제 쓰기 연습 좀 해야 되겠어요. 자, 12를 한번더 연습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12할 차례지, 재우가? 책 가져갔어요? 12도 그리고 10일 한번더 연습하는데 이번에는 소리 내면서 쓰는 거야. 선생님 숙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클래스 카드 꺼내보세요. 열어보세요. 10일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어떤 소리 나는지 딱 듣는 거야. 이제 퀸이지, 퀸. 그러면 퀸 이렇게 소리 선생님 퀸 소리 내면서 듣는 거야. 퀸. 들어봤어요? 퀸. 그다음에 들어봤어요? 네가 잘쓸 자신이 있을 때까지 두 번이면 세 번이니까. 소리 내면 꼭 해야 되는 건 소리 내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냥 입꾹 닫고 쓰면 안 돼. 오케이. 그래야지 빨리 파닉스 뗄수 있어. 제우 파닉스 빨리 떼고 싶지? 그렇죠. 소리 꼭 소리 내면서 써야 돼. 오케이.